드디어 아스날 우승 적기 선언 하시는 건가요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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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직 우승은 멀다.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또 오늘 새벽에 북런던 더비 승리도 있었고. 근데 북런던 더비 최소 요즘에는 이제 홈에서 다 홈팀이 가져갔는데 어제 이겼잖아. 그 어제 뽕에 이 아직 그 뽕 맛을 못 잊어서 이러니까 무슨 약쟁이 같네요. 어제 나왔던 선수들 11명 플러스 교체 자원 4명 플러스 아르테타까지 유니폼을 다 사야 되겠어. 그래서 이거 총 16개 유니폼 공홈에서 다 사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스날 총회를 제가 계획하고 있잖아요. 1분기 내. 그분들한테 원래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어요. 그렇게 선물을 드릴까?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유니폼으로 싹 다 입힌 다음에 출근할 땐 아스날 유니폼만 입고 나와라. 제가 왜 나이트 팬이냐 얘기냐 하냐면 돈을 별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옛날에는 유니폼을 좀 샀지만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. 이수 같은 애들이 진짜 팬이야. 근데 나는 직관도 가본 적도 없고 뭐 아스날관에서 돈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. 그냥 이것만 했지.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 공홈에서 구매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오늘 저기 누구야 그 건호가 여기 있는 거는 건호가 토트넘 팬이기 때문은 아니고요. 어제 나왔던 애들은 다 할 거예요. 자 일단 은키티아 마르틴리 몇 번이었지? 17번인가? 기억이 안 나냐? 아 11번이구나. 아, 미안하다 마르티넬리. 봐봐 라이트 팬이잖아 나. 번호 기억 잘 안 나. 이거 한 250만원 정도 들 거야. 오케이 이렇게까지.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. 오케이 이거. 자 이렇게 갑니다. 일단 여기 그 제가 아스날 홈페이지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. 일단 회원 가입을 해야죠. 건호씨 영어 번역 때문에 들어왔나요? 아니 토트넘 팬이라 들어왔는데요? 종윤 이메일 내꺼 네이버로 해야지. 자 비번. 비번은 알려주면 안 되잖아. 비번 내 좀 가릴게요. 아 그냥 원래 가려지네. 존나 X됐네. 이렇게 쉽게 가려질 줄 몰랐다. 이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돼 있나요? 코리아 노스 아니에요. 잠깐만요. 나 노스 아니야. 오 이게 갑자기 북으로 갈 뻔했네. 된 것 같아. 자 사자. 자 마키 일단 어제 최전방 은키티아. 오 나이스. 패치는 어떻게 하죠? 이거 알아서 되는 거죠? 프리미어 패치. 네 지금 오케이. 돼 있는 거. 지금 어떤 새끼가 챔스 패치하라 그랬냐? 분위기를 거지같이 만들고 있어. 네. 자 됐어요. 그 다음에 마르티넬리 라지 마르티넬리. 오케이 두 벌 됐고요. 그 다음 사카. 자 쓰리톱은 다 됐고 다음에 자카. 야 내가 자카 유니폼을 다 사다니. 외대고르. 외대고르는 방랑자 둘리님이 나한테 선물 준 거 이거 걸려 있는 거 이거거든요. 외대고르 킹 대고르죠. 형형 아이디로 여러 개 한 번에 사면 세금 폭탄 맞아. 아 맞아 이거 관세가 엄청 붙는다. 아 진짜?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뭐 어차피 사는 거면 정당하게 세금 내고 사야지. 그 다음에 이거 선물 받은 사람한테 관세 n분의 1 해가지고 받을게요 제가. 관세 32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아 괜찮아. 아 뭐 난 몇백만 원 붙는 줄 알았네. 야 그건 둘 얘기가 다르잖아. 자 뭐 30만원이랑 60만원 얘기가 좀 다르죠. 네, 관세 또 세금이 따로 붙네요. 아, 야 씨 그냥 사. 그냥 해. 어차피 약간 지금 뽕 맞은 기분으로 사는 건데 나 어차피 요즘에 그 돈 쓸 데도 없어. 진첸코 지금 잠만 화이트. 왜 한 슈퍼 채팅 3,000원 감사합니다. 한 명이 안 들어간 거 같지? 7개밖에 안 담겼는데 원래 8개가 담겨야 되는데 또 추가가 안 돼. 이걸 일단 구매하고 다시 할까? 자 일단 이거 결제합니다. 오 됐다. 자 어드레스 라인. 오 야 됐어. 야 구매했어. 자 그럼 더 사. 지금 날라왔는데 126만원. 자 추구 갑니다. 추구 추가 구매 화이트. 다음에 살리바. 다음이 마갈량이스 골키퍼. 아 그전에 일단 필드 플레이어 먼저. 아직 티어니 3번. 그 다음에 어제 로우가 또 나왔잖아요. 새끼 좀 잘하자 로우. 토미아스. 그 다음에 타비우 베이라. 자 그러면 아르테타랑 램스테일만 사면 돼. 메이키 퍼스널로 아르테타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번호는 뭘로 할까? 근데 8번은 외대가리가 있잖아. 0번으로 할까 이렇게? 아니야 그냥 8번 하는 거는 이거는 나는 외대고르가 있잖아. 난 0이 난 거 같아. 야, 일단 골키퍼. 근데 어제는 이거 아니고 그 딴색 아니었어? 아 없네. 램스테일 제껴야 되나? 어떻게 할까? 램스테일. 아 민트가 예쁜데. 야 그냥 노랑 하자. 공홈에서 쌀게요. 없는데? 그러면 그 골키퍼는 어떻게 구해볼게. 뭐 민선이한테 사다 달라 그러든지. 아 어디 있는지. 우와 이거 예쁘다. 어 되네. 야 여기다 하자 아르테타. 자 라지 맥키 퍼스널 아르테타. 아 여기 아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면 미켈 아르테타 할 거 아니야. 오케이
이걸로 가자.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살게요. 야 저거 오면 나 많이 입을 것 같아 왠지. 됐고. 아이보리는 선수만 입는다고? 아니야 뭐 입지 않겠어? 뭐 취소해야 돼 그러면? 그럼 뭐 입어? 반팔 셔츠는 저렇게. 오 그럼 방금 그거. 야 그거 일단 취소. 취소 괜찮겠죠? 아 캔슬이 안 되네. 아 씨. 아 이거 할까? 네. 아 이거 하자 이거. 네, 그거... 야 이거. 그거 되게 자세히. 이거 하자. 미켈 아르테타. 이거 갑시다. 오 이거 아르테타 입은 거 사진 나도 많이 봤어. 오케이. 자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르테타를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강한데?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. 얘 뭐냐 이거? 다 지난 얘기야. 잘하면 됐잖아. 그럼 램스테이를 우리가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. 다 샀다. 뭐 얼추 대강에서 한 260만원? 나는 여태까지 저 뭐야 유니폼 많이 사고 그런 적 없으니까 아스날 오랫동안 좋아한 거 여기다 한 번에 쓴다 생각하고. 네. 자 여러분 급 라이브 방송은 방종하겠습니다.